잡지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과 함께 전통적인 매체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레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소비가 중심이 됨에 따라 기존의 잡지 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제3차 정기간행물지능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잡지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언론진흥재단은 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체 1,700여 곳 중 1,382개사의 서베이 응답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잡지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2021년 기준으로 매출 총액은 약 6,73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년 전보다 약 13.3% 감소한 것인데요.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2019년에 4억 3,800만 원에서 2021년에는 3억 7,700만 원으로 13.9%의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매출 구성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는 잡지 판매 수입, 광고 수입, 기타 수입, 콘텐츠 판매 수입 순이었죠. 이렇듯 잡지 산업의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종사자 수 역시 2018년, 2020년 조사에 이어 줄어들고 있어 전반적인 잡지 산업의 축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900여 명으로 추산된 2021년의 잡지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인 9,104명 대비 23.9% 더 줄어든 인원입니다. 개별 잡지사당 평균 종사자 수는 약 3.9명이었고 이 역시 2년 전 수치인 약 5.1명보다 23.5% 감소했습니다. 규모별 비중은 2명 이하 사업체가 45.9%로 가장 많았고 3명에서 5명이 36.4%, 6명에서 10명이 13.7%, 11명 이상은 3.9% 순으로 5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 운영이 대다수였습니다. 고용 형태별 종사자 비율은 정규직 84.9%, 비정규직 4.8%, 프리랜서 10.3%였죠. 그렇다면 많은 미디어들이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잡지 발행 사업체의 비율은 61.7%로 2019년 대비 16.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며 기사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죠. 현재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8.9%는 향후 서비스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나 29.4%는 서비스 시행 계획이 전무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종이 매체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뒤이어 온라인 콘텐츠 유료 이용자 부족, 인력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과 같은 맥락에서 시스템 전환 비용에 대한 부담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기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잡지사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수 콘텐츠 잡지 육성 및 보급, 사회공헌 프로젝트 지원, 독립잡지 발굴 등 정기간행물 취재 지원, 빅데이터 활용과 매거진 플랫폼 구축, 디지털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등의 순서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잡지사들의 매출 구조, 인력 성비 등 이번 보고서를 통해 조사된 보다 상세한 정보와 보고서 전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미디어 조사 분석서 산업실태조사 섹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